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요즘 시대에 레트로 감성의 도트 그래픽을 전면에 내세운 게임의 광고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성의 영역이지만 도트 그래픽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게임의 재미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게임은 이러한 부분이 잘 되어 있을지 궁금해져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게임 제목은 인투 더 던전. 장르는 액션 로그라이크 RPG로 되어 있고요. 크레이지 마인드가 개발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은 2.4에 다운로드 수는 10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게임 홈페이지에서조차 게임의 스토리나 세계관의 설명이 없는 약간 희한한 케이스네요. 일단 게임의 인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세상은 결계를 통해 어비스의 몬스터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 어느 날 대마법사 솔로몬이 나타나 결계를 파괴하여 어비스를 열어 세상을 파괴시키려 했다. 솔로몬은 세계의 원소마법 결계를 사악한 힘으로 파괴시켰고 봉인되었던 어비스가 다시 열리며 몬스터들이 세상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이제 세상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건 용사들 뿐. 세상을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로는 전사, 헌터, 사제, 마법사, 도적을 고를 수 있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모습은 도트 그래픽으로 이루어져서 이 레트로풍 감성이 강하네요. 캐릭터는 무기와 방어구를 강화, 승급, 스킬 장착 등의 세팅이 가능하며 외형은 별도 커스터마이징이 아닌 외형 아이템을 입수하여 파츠별로 장착하여 꾸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초반 플레이 파트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캐릭터 컨트롤은 모바일 게임에서 익숙한 조작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으로 캐릭터 움직임을 컨트롤하고요. 오른쪽 하단 버튼으로 기본 공격과 스킬을 사용합니다. 나오는 적들의 공격을 피하면서 적들을 쓰러뜨리면 다음 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테이지의 보스방에 들어가 보스를 쓰러뜨리면 스테이지는 클리어 처리가 됩니다. 다만 스테이지 클리어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방식이 아니라 보스방 외에 들리지 않은 다른 방들도 갈 수가 있으며 최종 종료는 유저가 직접 나가야 완료가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이 게임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레트로 감성의 연출과 손쉬운 플레이로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구조도 간단하고 조작도 쉬우며 난이도도 초반 플레이이긴 했으나 쏟아지는 회복 아이템 덕분에 대놓고 죽겠다는 플레이가 아니고 적절히 강화를 맞춰주기만 해도 즐기기에 좋아 보이는 초반 구성을 보여줍니다. 화면 못지않게 BGM도 이 레트로 감성에 어울리는 음악들이라 전체적인 게임 분위기가 잘 살아나네요. 여기에 로그라이크 구성을 넣어서 같은 던전을 반복 플레이해도 방 위치 구성이 다르게 짜여져 나와 반복 플레이를 하게 돼도 지루함을 좀 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라이트하게 즐겨도 반복되는 느낌은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반면 단점이라고 한다면 분명 시작은 스토리가 존재했지만 본 게임에 들어가면 스토리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모바일 게임 중 스토리에 집중하는 게임이 거의 없고 있어도 흐지부지인 수준이라 관심도 안 가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 게임은 인트로 외에는 스토리 관련 언급이 일체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 그냥 미니게임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전사도 원거리 공격으로 싸우는 부분에서 클래스 차이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사 같은 캐릭터라면 근접으로 싸우지만 튼튼한 체력과 방어력을 가진다던가 이러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듯하여 캐릭터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이 게임을 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최근 갑자기 광고가 많이 보였던 게임인데 이미 출시된 게임이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 줄 알았으나 나름 신작이었던 게임이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이나 캐릭터를 내세우는 게 아닌 레트로 감성의 도트 그래픽을 들고 온 부분이 과연 얼마나 감성을 자극할 것인가 궁금하긴 했네요. 게임 자체는 그럭저럭 할 만은 하다는 느낌이었으나 개인적으로 잘해봐야 서브게임 중 하나로 가끔 짧게 시간 죽이기 용도로나 할까 싶은 인상이 강하네요. 물론 레트로 감성을 좋아한다며 마음에 들 부분들이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았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